한번 활용해 보세요. 전용 모습 한번 더 보여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 될까요? 여기 있는 이 클립을 안전장치를 제거를 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와. 세관을 분리하셔서 네, 젖는데 사용하시면 안에 있는 되고요. 색깔도 예뻐요. 아, 그리고 왜요? 여기는 이 락도 해제를 하시면 한번더 짧게 가능하십니다. 등산 갈 때 필수로 챙겨야 될 아이템만을 보여드립니다. 쇼핑 라이브 가을맞이 아웃도어 특집 마지막 시간은 아웃도어 장비 추천입니다. 현대백화점 페이스북 현백 상담소를 통해 받은 등산 장비에 관한 고객님들의 질문, 한상훈 대리님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을 위한 아웃도어 장비 추천해주세요. 네, 저는 백팩, 등산화, 등산 스틱, 그리고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등산화인데 평소에 신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등산화가 있습니다. 등산으로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는 아버지를 위한 하이엔드 아웃도어 선물 추천해주세요. 네, 아크테릭스의 등산화와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로 옷 말고 뭐 없을까요? 저는 블랙 다이아몬드의 등산 스틱을 네,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등산하기 위해 배낭을 구입하려는데 대부분 너무 커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적당한 크기의 등산 배낭 있을까요? 네, 26리터의 마무트 백팩을 추천드립니다. 아웃도어 구매할 때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9월 달에 대형 프로젝트 네, 아웃도어 행사 잊지 말아주세요.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등산 장비에 대해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등산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제품이죠? 맞아요. 저는 통기성이 우수하고 발 모양에 맞춰서 잘 구부러지는 아크테릭스 트레일 러닝화를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 제가 추천드리는 아크테릭스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방수와 통기성이 우수한 고어텍스 소재로 발이 되게 편한 신발이에요, 이거는. 네. 등산화보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멋스럽게 그리고 쾌적하게 신으시기 굉장히 좋은 신발이고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네.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등산화 마찬가지로 이제 비브람 소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네, 오래 신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소라이트라는 이제 인솔을 사용을 해서 장시간은 달린다거나 걸을 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리님께서는 하이엔드 아웃도어 선물로 그 등산화랑 모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크테릭스의 등산화와 그다음에 버킷햇입니다. 크록스 TR이라는 등산화는 3mm의 두 개 깔창이 삽입되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게 토우캡이 되어 있어서 이 발가락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프로텍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꿈치부터 발 중간까지 이게 TPU 샤시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발이 뒤틀리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어요. TPU 샤시가 뭐예요? TPU 샤시는 이제 이 중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술인데요. 이게 신발이 바이오 밟고 구부러지다 보면 신발이 틀어지거든요. 네. 그걸 막아줌으로써 발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자도 같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 이 제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버킷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되게 예뻐요. 네, 심플한데 올해 정말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 버킷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냥 뭐 패션적인 모습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목부터 얼굴 전체를 감싸주면서 이 나무나 아니면 이 이물질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크고 뭐 끈 땡기고 그런 등산 스타일보다는 이런 예쁜 모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햇빛 차단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네,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의류 말고 또 추천해 주시는 아이템이 스틱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는 디스턴스 카본 FLZ라는 상품을 제가 추천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이 제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랙 다이아몬드의 이제 카본 FLZ라는 제품인데요. FLZ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지금 한대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를 네, 칭하는 네, 상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고 쉽게
접어서 펼쳤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른들한테 특히 추천해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대리님 아까 접었다가 한번 펼쳐주셨는데 한번 활용해주세요. 한번 더 보여주시면 될까요? 이 여기 있는 이 클립을 안전장치를 제거를 하시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가지를 네. 분리하셔서 접는데 안에 되고. 있는 색깔도 예뻐요. 아, 그래. 여기는 이 락도 해제를 하시면 한 번 더 짧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스틱을 가지고 다니실 때 가방, 배낭 양 옆에 꽂아서 다니시는데 네, 보통은 여기 부분을 돌려서 길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접은 것보다 훨씬 긴 스틱들이 보통 많아요. 네, 이렇게 배낭에 메고 다닐 때 뒷사람들한테 치이거나 조금 휴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에 더 용이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아빠 거 옛날 거 있었거든요. 엄청 무거웠는데 이건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카본이어서 네, 맞아요. 그 단단하지만 탄성이 좋고 그리고 가벼워서 일반 신발이나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 사드려야겠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크기가 너무 커서 백팩이 부담스럽다고 했던 분이 있는데 가벼운 백팩도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데일리용으로 좀 적합한 마모트의 리튬 백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 마모트의 리튬 백팩입니다. 그 마모트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고요. 24리터의 용량입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그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네. 좀 심플하지만 좀 군더더기 없이 좀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네, 네. 예뻐 예뻐. 한번 매봐주세요. 열어볼까요? 제가 한번? 네, 이렇게 백팩을 추천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백팩? 일단 백팩은 등산에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뭐 음식물부터 간단한 옷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미끄러질 때 이제 뒤로 넘어질 경우에 이 백팩이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막 가까운 데 갈 때 힙색, 크로스백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쵸. 안전을 위해서는 백팩이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백팩을 크기를 기준으로 뭐 고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24에서 28리터가 이제 중등산용이고 그다음에 뭐 55리터, 45리터 이렇게 용량이 클수록 이제 장시간이나 장기간의 여행을 갈 때 그런 필요한 백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박, 2박 그렇게 할 때는 용량이 20리터짜리는 좀 힘들겠네요. 많이 작죠. 왜냐하면 제 지인 중에 백패킹을 하는 지인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55리터짜리 가방에 이제 모든 장비를 다 싣고 다녀오더라고요. 네, 아웃도어 고르는 꿀팁으로 미아점 행사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어떤 행사이죠? 총 8개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저희가 행사로 지금 고객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디스커버리, K2, 아이더, 네파, 밀레, 블랙야크 이렇게 저희가 8개 브랜드를 손님들이 만나보실 수 있게 행사를 준비해줬어요. 그래서 행사의 장소는 어디냐? 네,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진행을 하는 행사고요. 9월 20일 금요일부터 9월 24일 화요일까지 저희가 총 5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중적 8개 브랜드를 최대 할인율로 하면은 정말 몇 프로까지 할인이 되나요? 네. 고객분들이 원래 구매하셨던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최대 90%까지 네, 할인된 제품들도 있고요. 블랙야크 다운은 29,000원에 판매하는 제품도 있고요. 기능성이 접목된 티셔츠들, 바지들 19,000원, 20,000원부터 저희가 특가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분들, 네, 고객님들 이런 제품들은 아시죠? 인기 사이즈나 많은 물건들은 금방 동나실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보신 분들은 네, 5일 동안 행사장에서 저를 찾아오시면 스타일링 제안도 해주시나요? 네, 제가 스타일링 제안도 한번 직접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미아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장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크테릭스, 블랙 다이아몬드, 마모트와 함께 안전한 가을 산행 즐기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백화점 직원이 직접 전하는 백화점의 진짜 이야기 현대백화점 쇼핑 라이브를 마칩니다. 안녕.